안현모의 남편 라이머. 라이머의 아내 안현모입니다. 어이, 팀도 오랜만에 보내지 마. 대도화된 정치 로비와 SBS 안현모입니다. CNN보다는 멋있어, 멋있어, 안현모. 예, 예, 예. 워낙 또 바쁘기도 하고 남편은 뭐 이 사업 때문에 바쁘고. 와우, 뭐야. 사는 환경, 뭐 살아온 족적, 서로 각자 살아온 길이 많이 달라서 차이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처럼. 나 진짜 도저히 못 참겠는데요. 찜 해먹어야 됐어, 찜. 그냥 자면 되잖아. 아, 안 되겠어. 지금 재료 있나? 아. 우리는 왜 한국에 살면서 미국 시간으로 살아? 예술가의 부인인데 그렇게 살아야지. 난 내일이 있는데. 아. 낮엔 내일하고 밤에 오면 오빠랑 놀아주고. 나 가고 싶은 데가 있어. 근데 지금 시간에 갈 수 있어? 그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하고 늦었다고 안 가면은 아무 데도 못 가, 살면서. 아이야. 지금 보니까 되게 숨 막힌다. 아, 이거 세상적인. 이거면 돼. 몇이야? 김치 어디 있어요, 이거? 아, 저거 안 들어. 내가 꺼내서 썰어야지.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통째로 삶으면 어디 있어? 해먹겠다는 얘기예요. 한 포기만? 아니, 한 포기. 한 포기 너무 많아. 아니, 아니, 한 포기 어디 있어? 너무 많아. 진짜 먹을 거야, 오빠? 아니, 무슨 뭘 하는데 한 포기씩. 그러니까 아까 거야. 방송에 나온 그대로 한번 해보고 네, 싶은가 봐. 마지막에 한번 해먹으려고 그런 거야. 김치를 넣고. 아, 라이머의 밥상. 소원 성취했네. 누룽지 한 포기를 통째로 냄비 한가운데 넣고. 거기에 약간 식초를 넣잖아? 그러면 신김치 같은 느낌이 나. 요리도 잘하네. 한 스푼 정도면 그냥. 다진 마늘 하나. 좋네. 맛술도. 액젓을 조금 넣을 거야. 멸치 액젓을. 고기를 얹고. 아이고. 들기름을 조금 김치찜에 이렇게 넣으면 되게 맛있다. 그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돼? 계속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Nexus brand new game. Jedi with ice. Back lab. 진짜 결혼 초반에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자고 있어도 진짜 떠가지고 입에 넣어줄 정도로 꼭 먹으라 그래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저 섭섭하고 삐지고 이런 적 많아요. 아니 괜찮아. 아니 알았어. 좀 나중에 먹어. 내일 먹을게. 아니 아니야. 여보 지금이야. 지금 먹어야 맛있다. 지금 이걸 지금 안 먹으면 안 돼. 정말 말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네요. 잘했다 진짜. 잘하네. 오, 그래, 저렇게 넣어야 돼. 어머, 어머. 우리 소속사 이제 다른 동현군 어머니께서. 그 MXM의 그 김동현이 어머니께서 네네. 유기농으로 김장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밥 한 공기만 있으면 한 끼 뚝딱이죠. 일단 요렇게 한번 먹어봐. 내가 먹으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응, 한 입에 딱 먹어. 괜찮지? 그지? 나 갑자기 잠이 깼어. 너무 맛있다. 야, 이거 고기가 좋아해. 고기가 좋아. 먹는 방법을 자기가 가르쳐 주는 대로 먹어야 돼. 보니까 진짜 많이 맞춰주네. 그러네요. 나는 라이머가 맞춰주는 줄 알았거든요. 와 진짜 내가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어. 어메이징. 근데 너무 맛있다 오빠.
나 진짜 제일 행복하다. 자. 이거는 원래 와, 낯설다. 우리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많이 못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스태프들이 긴장 많이 했죠. 예. 어머, 어머, 어머. 오. 오, 마이크를 믿길 전. 제가 말해야 되는 마이크 그리고 이제 PD님 콜 센터에서 콜 오는 거? 콜 하나 CNN 아. 비디오 클립에서 나오는 오디오 하나 그리고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무서운 오디오가 마이크 두 개 꺼질 경우에 그러니까 일단 저기 두 개 인이어 두 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양쪽에 하나씩 정신 하나도 없겠다 이거 하나만 빼도 네. 정신 없던데. 네. 지구촌에 지금 시선이 집중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외신들은 또 어떤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지 또 어떤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현모 외신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현모 카트. 예. 예. 네, 지난 6자 회담 때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었고 또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맡았던 조셉 윤 전 대표가 이번에도 첫 번째 정상회담에 이어서 CNN에 출연해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베트남식 모델을 따라라, 경제 모델을 따라라 라고 했는데요. 이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다시 들어와서 보고 있네요. 저기 멀리에서 아 진짜 어쩐지 전날 제 그 동료들이 네 남편 봤다고 많이 남편 봤다고 남편 봤다고 로비에서 약간 근데 보여주기식도 있네요. 사람들 많은 데서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는 입구거든요. 보여주기식도 있네. 덩치도 큰 사람이 저러고 앉아 있으니까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3월 돌연 사퇴를 선언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고 더 우려 섞인 그런 전망을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현모였습니다. 아, 잘한다. 아, 진짜. 잘했어, 잘했네. 어머. Came from nothing. I came from nothing. Singing a song. 바로 리듬을 타고. 여기 또 대표 역할이에요. 격려하고. 느낌은 완전 좋은데 음정이 좀 이번에 좀 피치가 불안해. 알겠습니다. 나머지 더빙했던 건 내려. 랩트라이트 하지 말고 좀 더빙 한 트랙 한 것만 쓰자고. 무슨 말인지 알죠? 잠깐만. 그 프리롤 좀 더 줘. 응. 어? 아 이대위. 아 동명이 동명이. 동명이. 이름이 같아요 그림. 아 맞아 맞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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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는 거야? 근데 네, 뭐 영민이 형 위해서 뭐 연습하고 있고 우진이도 딴 거 연습하고 있고 해가지고. 아, 박우진. 아, 우진이. 저도 인기 진짜 많던데. 그 두 번째 후렴이 새로 넣은 안무인 거죠? 네, 마지막 거는 바꿨었는데 그 오리지널 게 좀 더 좋아서 그걸로 했어요. 어떤 거 같아? 이거, 아, 이거 뮤직비디오도 해야 되네, 빨리. 데뷔가 얼마 안 남아서. 진짜로 나한테 보면 그렇게 누가 너희만큼 매력이 있어? 오. 대표님 어? 그런 말씀 하시면 약간 대표님 새끼들이어가지고 거의 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대표님.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그 정도 자신감도 없어 어떻게 내가 이 팀을 해? 당연하지 맞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 너희보다 더 오랫동안 해봤잖아. 정말 수 없는 일들 다 겪어보고 실패도 많이 해봤지만 나 이번에 진짜 자신 있어. 그러니까 내 느낌 있고 열심히 해. 오, 예스. 알았지? 목젖이. 야. 정현아, 알았지? 안녕하세요. 어머, 반갑습니다. 아, 벌써 한 13년 됐어요, 진짜. 우리가 대표님이랑 같이 음악하고 한 지도 벌써 몇 년 됐지, 그래?
저 이제 5년 됐습니다, 여기 온 지. 5년 됐다고? 네. 17살 때 연습생 그 신분으로 계약, 대표님이랑 처음 뵙고 19살 때 이제 계약을 하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네. 야, 꽤 오래됐다 우리 진짜. 그쵸? 그렇게 따지니까 진짜 이만 진짜 이만할 때 왔어요. 성인 되던 날.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거? 뭐 뮤직비디오도 제가 이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지 너 그 너 친구들이랑 만든 그 크루 팀으로 걔네랑 같이 뮤직비디오랑 네. 아트웍이랑 다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네. 네네네 저희 팀. 네가 어느 정도 디렉도 보고 이제? 그쵸, 네. 아, 우리 동현이 진짜 아티스트 됐어, 이제 진짜. 그쵸, 응? 그래야죠. 그러니까. 믿어주셨는데. 4월 중순. 그 타이틀곡은 전에 나 들려줬던 네. 그. 네, 그 신나는. 그 서사무엘이랑 한 네. 거? 네. 뉴잭스윙? 뉴잭스윙. 겨우 뭔가 이제 네가 뮤지션으로 한 번 더 성장하고 잘 되기까지 딱 했는데 갑자기 딴 데 간다 그러는 거 아니야, 정말? 아니, 전혀요. 그때쯤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는데 그러면은 전혀 아니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긴 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도 되지? 네. 밤의 요리 하는 것도 대장 아닙니까? 그럼요. 네. 랩보다는 요리 쪽이 더 야 이거 좋다. 야 이건 맛있어 보이네. 와일도 있어?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아 그럼 자 드셔보시죠.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다. 오, 이 정도야. 맛있어, 맛있어, 진짜. 이 정도 진짜예요, 진짜. 저 진짜 표정이다. 아, 진짜예요. 와, 인정, 인정. 내가 끓인 거야, 진짜 실제로. 진짜 여기 해물탕집 그 맛인데 완전. 아? 미식가 뭐 굉장히 진지하게 나서. 이거는 진짜 여기. 이거는 팔아도 되겠다. 아 좋아해 주니까 고맙다. 맛있어. 와 반응들 짱이다. 이런 게 난 너무 하고 싶었거든 어릴 때부터. 뭐 정말. 파티 이런 거? 사실 솔직히 내가 먹는 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거 있잖아. 되게 먹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막 내가 뭐 너희한테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팔학군에 강남에서 계속 학교 다니다가 나 고등학교 1, 2학년 때 집안이 되게 어려워졌단 말이야. 그래서 아 내가 나중에 돈을 벌거나 내가 진짜 성공을 하면 정말로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건 이제 막 이게 얼마지 막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고 먹고 싶다 막 이런 게 되게 컸거든. 사실 그때부터 제가 학비를 제가 직접 벌고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당동 지하 숙소 음악하는 선배 숙소 거기에서 그냥 물 말아갖고 짠지 같은 거 얹어서 그거 하루에 한 끼 먹고 뭐 막 그렇게 살 정도로 제가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머릿속으로 딱 그게 계산기가 돌아가고 누굴 만나기도 싫어지고 사람 만나고 싶어 미치겠네. 제가 막 사람도 너무 좋아하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성격인데 내가 낼 돈이 없으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제가 어떻게든 한번 살 일이 생겼을 때 돈 열심히 벌어서 저기서 1인분을 더 시키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제 자신한테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로. 한혜나 진태는 알지만 회사도 내가 27살에 처음 만들었다고. 근데 그때 뭐 만들고 이럴 때 100원도 없이 진짜 만들고 그냥 객기로 부딪힌 거야. 그냥 얘들을 제작한다 그러면서 나도 원룸에 살고 있었어 그때. 사장님이. 근데 그때 막 원룸 살고 이랬는데 뭘 믿고 따라갔어요 형을? 사실 불안할 수도 있잖아. 되게 막 큰 회사도 많고 그래서 그래. 지금의 저라면 좀 더 많이 생각해봤을 것 같아. 사실 뭐 대표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어? 그때는 지풀도 없으셨거든요. 한 해는 그때 당시에 아이돌 연습생이었어. 그때 한 해가 아이돌 연습생이었는데 지코랑 같이 팀이었어. 데뷔하기 전에? 둘이 지코랑 한 해랑 그 지금 그 YG 위너의 송민호 있잖아. 민호랑 셋이 같이 다 연습생. 셋 다 내가 뽑았다는 거. 사실 저를 뽑아준 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던 거죠, 사실. 왜냐면은 지방에서 음악을
하면서 나란 사람을 어쨌든 가치를 알아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고 그것 때문에 근데 또 진심으로 믿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아. 또 저희는 다 봤으니까 또 1차원적으로 실감이 되는 게 좀 있긴 해요. 처음에 그 지하 물새. 네, 물새는 지하에서 겨우 이제 지상으로 갔다가 이제 또 층이 또 늘어나고 이제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알아보고 있고 이러는 단계가 뭔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뭔가 잘 이렇게 가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끼죠. 솔직히 내가 부족한 것도 많고 막 미안한 것도 많은데 진짜 그게 진짜 고맙지. 아 진짜. 어머. 어 이거 갑자기. 진짜요? 어. 아 나야. 어 너 갑자기 왜? 아 그러니까 이거 이건 좀 너무. 방송을 위한 적이 아니야. 아니야 아닌가. 노래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랬던 거 같아. 아 이거 진짜로. 진짜 이상. 어 갑자기 오네.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대표님이 마흔을 기점으로 눈물이 아, 빨리 왔는데. 예전에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아 그러니까. 한국인의 밥상으로 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아저씨들을 뵌 적이 있었나요 제가 언제? 그러니까 어려서 너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가족들을 만날지 않았어. 바쁘시고 그래서. 살도 바쁘고 토요일 일요일도 그때는 다 일했으니까. 사실 그렇게 된 후에 아버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드셨겠지만 사실은 그런 이후부터 굉장히 저희 가족이 화목해졌거든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그때부터. 아,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게 이제 맞아, 또 오네. 아이고, 아이고. 울컥한다. 그게 이제 그리고 어쨌든 아니요. 아니 나 왜 이렇게 주책만 해요, 진짜. 결혼 이야기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픈 그 역사인데 그걸 아버님 얼굴 보는 데서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처음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버님이 앞에 앉아 계신데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난 거예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막 나왔고 아니 그때부터 어쨌든 다정하신 아버지가 되셨고 아 진짜 근데 그 다정해진 아버지가 그때는 되게 싫었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왠지 굉장히 강하고 집에서 멋대로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사람이 약해지니까 그게 다정하게 해주시는 게 좋으면서도 싫은 거예요 약간.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가족의 의미를 또 대살 누르는 거죠 뭐. 네. 오히려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제가 더 옛날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던 것보다 더 좀 심하게 무감각한 사람처럼 감정 표현 안 하고 이게 뭔가 익숙하게 제가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세환 씨가 저 때가 제가 곁에 있을 때였거든요. 산증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네, 은인이시라고. 아, 은인까지는 아니고. 아, 진짜 김원준 씨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거의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셨대요, 몇 년 동안을. 그래서 정말 은인이 나오신다고. 아니, 은인! 아니, 그게 아니라 한 4-5년을 제가 운영하는 녹음실에 아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녹음실에 와서 집과하면서 한 번은 늦게까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야 세환아,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이제 라이머보다 세환 씨가 더 익숙하니까 세환아 이제 집에 가야지. 형 제가 마무리 짓고 갈게요. 그런데 다음날 왔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소주 한 잔 하면서 물어봤죠. 너 집에 왜 안 가? 좀 자고 뭐 샤워도 하고 좀 쉬다 와야지. 근데 갑자기 막 눈물 흘리면서 갈 차비가 없어서. 아. 그래서 그러면. 녹음실 직원들한테는 이제 얘기 안 하고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쓰라고. 아 그래서 하고. 녹음실에서 좀 먹고 자고 했던 거죠 뭐. 저런 남편이 이제 힘들었을 때 얘기를 절대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만 아주 살짝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정도는 진짜. 쏟아내시던데. 너무 감사해요. 산증인이에요 제가. 남편이 정말 힘들었을 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때도. 아버지 앞에서 처음 얘기하니까 눈물이 났던 건데. 왜냐면요, 진짜 고생한 사람은 고생한 얘기 안 해요.
저 친구는 정말 고생 많이 했고. 키나 이제 아버님이 사업이 이렇게 된 거니까 아버님이 들으시면 혹시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실까 봐 절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항상 행동을 해요. 키 다르게 좀. 그 와이프가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일하거나 친구들이나 사람들 되게 감정 표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족들한테만큼은 유독 제 감정을 안 드러내려고 그러고 굉장히 퉁명스럽게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와이프는 네. 좀 섭섭하시겠네. 아 그러니까요. 에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저한테 오빠 어? 오빠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따뜻한 사람일지 몰라도 가족들한테는 절대 아니다. 나한테도 오빠가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를 딱 하는데 그러니까 공감을 했어요 조금. 그렇게 보이는 방송에 보니까 조금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아. 아 저요? 네. 아 보셨어요 방송을? 아이고 민망해라. 그래도 일단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잘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 사람 말하면 모르거잖아. 표현 안 하면 모르거든. 그러면 맞아. 항상 상대편은 서운한 거라 이게. 예. 감사합니다. 1년 반 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실 진짜 1년 반이 지났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 둘 다 엄청 일이 많았고. 뭐 저도 저 나름대로 바빴지만 특히 제 와이프가 엄청 바빴던 것 같아요.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의 작품상을 받는 외국어 영화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1위의 주인공입니다. 다음 앨범에는 어떤 곡들이 담겨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블루 시프트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irst, let us welcome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up to the podium. 프로 두서상 라이머 축하드립니다. 이야, 큰 받았네요. 사랑하는 제 와이프에게 모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내가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와우. 우리 동희도 뭐 예. 어머, 이거 노래 너무 좋아요. 오. 아. 조금 정신없이 정말 더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빠 방금 중국집에서 밥 먹고 왔잖아. 아 근데 저 보니까 너무 땡겨 지금. 배고프죠. 안 먹는 건데 관리하느라. 쏨뱅이 내가 얘기한 거고. 저게 TV에 나왔던 거 이거. 보리멸. 아까 TV에 나오네. 그지? 내가 보리멸. 이게 백조기. 내가 잡았던 거. 놀래미. 이렇게 다 있지. 이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 네, 약간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다. 자랑하고 싶어서. 네, 먹이고 싶어서 맛있는 거. 송창이 저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야식은 먹어줘야죠. 어. 네. 그게 좀 남자들끼리 살면 더 잘 살 것 같아. 네. 재밌죠. 어. 이거 당신이 잡아온 거야, 그때. 이거 당신이 잡아온 거야, 그때. 당신이 그때 세 마리 잡았나? 세 마리. 이야. 어이구. 중요한 촬영인데 이거 먹고 나중에 후회할 일 있어? 그건 안 되지. 괜찮은데. 아니, 아니. 당신 살짝 출출하잖아. 아니, 아니. 짬뽕 같은 건 먹으면 안 돼. 이게 또 짬뽕에 이렇게 알배추를 넣어줘야 시원하거든. 아하. 어, 불안해. 먹고 싶지, 보니까. 아이, 아니지. 어? 나 내 할 일 하러 들어간다. 어? 아, 근데 진짜 안 먹는다고? 어? 아 그래 먹이고 싶어 그래 안 먹는다는데 가서 일하면 되지 정말 좋아요 예전하고 좀 바뀌었네요 예전엔 계속 네, 억지로 붙잡죠 따라오죠 그때 전화 사람 입에 넣었잖아요 막 방에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안 들어가고 네. 거기 있었는데 안정모 씨 자는데 그때 깨워가지고 난 먹였잖아 쫓아오는 스타일이었어요 맞아 마늘까지 넣고 여보 혹시 배는 안 고파? 살짝 출출하긴 하지 아니. 아유야. 아니야? 아 끈질기긴 하구나.
이야. 제대로 내내 그래도 친구를. 쭈꾸미를 또 자기가 잡은 쭈꾸미. 맛있겠다. 친구들 초대해서 먹이면 다 먹어본 짬뽕 중에 제일 맛있다 그래요. 어? 시키는다. 아, 자기 남들 치킨 있네. 반만, 반만. 배고프다. 냄새. 안 먹는 건데 관리하느라. 배고파지지. 이게 있네. 와. 여기까지 말아 먹겠다고요? 와, 찬밥을 말고 있다면. 그러면은 근데 저기가 진짜 라이머 자리예요. 늘 저기 부엌에 서 있어요. 저 평소에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드시겠어요. 그럼 해주셔서. 네.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러면 네? 뭐야? 뭐야? 갑자기 더. 오와. 이게 뭐예요? 콜리플라워. 네. 원래 음식 밥이 아니구나. 포케라고요. 하와이 토속 음식인데 서핑하는 분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맛있겠는데.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라 잘 알고 있었고 저는 사실 쭈꾸미 짬뽕을 같이 이렇게 시원하게 먹고 싶었지만 와이프가 또 원치 않는 거니까 와이프가 좋아할 수 있는 거를 그러면 같이 만들어서 같이 즐겁게 먹으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냥 포케를 만들게 됐어요. 어머, 어머. 연어까지. 변했어. 맛있겠다. 근데 포케를 처음 만들어 본 건데 너무 맛있게 한 거예요. 왜냐면 딱 제가 좋아하는 재료만 넣었으니까 식당 가서 사 먹는 것보다 그게 나도까지 해서, 예. 아, 저 정도로 안 나와요. 찌끄맣게 나와요. 망고를. 애를 많이 쓰네. 와, 맛있겠다. 이거는 뭐 거부할 수가 없네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넣었어요. 아, 대박이다. 진짜 정성으로. 또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안 먹었어. 오징어 린? 저건 식물성 오징어. 여보, 나와. 나 먹는 거 구경해, 그냥. 안 먹을 거면. 그거 냄새만 맡으면서 옆에 앉아있는 거 고문인데. 아니야, 아니야. 구경해. 그냥 그래도 아주 잘 됐어, 지금 짬뽕이. 아유, 칭찬 받으려고요. 이게 뭐야, 오빠? 당신 포케 좋아하잖아. 그냥 쭈꾸미랑 그리고 당신 좋아하는 저 식물성 그게 이거 식물성 오징어네. 내가 좋아하는 식물성 오징어링도 그렇고 망고, 연어, 토마토, 그리고 샐러드, 낫또 이렇게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 재료만 싹 해갖고 내가 이건 오빠 잡은 거지. 그렇지. 내가 잡은 쭈꾸미를 이게 싹 얹어갖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걸 약간 혼합한. 우와. 맛있겠네 저거.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봐. 오빠가 나한테 만들어준 생애 첫 포케야. 그러니까 먹어봐 한번 그 맛이 나나. 아유 행복해. 그렇게 쳐다보는데 또. 진짜 솔직히 얘기해. 오빠 우리가 가는 그 집보다 맛있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야,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그 식당보다 훨씬 맛있고 가격 그거보다 한 두 배는 받아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너무 잘 어울려. 요정인지 사람인지 의심할 정도라니까. 난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저는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거든요. 같은 집에 같은 공간에 와이프랑 있는 것만으로 저는 이미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모든 저의 니즈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혼자서 살 때 하던 짓들을 하는 거예요. 혼자 TV 보고 먹는 거 먹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게 그랬던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결혼을 하고 와이프랑 같이 사는 건데 이제는 나의 혼자의 패턴들을 버리고 함께하는 어떤 패턴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거고 이러지 못하면 내 와이프랑 못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니까 아 그렇다면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아, 그럼요. 예, 맞춰줘야죠. 그 정도도 못하면서 같이 있자고 하긴 좀 미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 순간부터는 그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SBS